私たちの楽しい日本語。우리들의즐거운일본어。皆さん、こんにちは。여러분、안녕하세요。오늘은여러분과함께두가지감정을한문장으로말해보는시간을가질까합니다。두가지이상의이용용사를활용을해서요。한문장으로여러감정을표현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럼이용용사정리부터한번해볼까요？기쁘다라는이형용사으레시으레시으레시처럼끝에가이로끝나는형용사를이형용사라고했습니다이형용사는요기쁩니다처럼정중한표현을나타낼때으레시라는기본형에어떤글자를덧붙여줬나요그렇죠네스라는글자를붙여줘서정중한표현을만들어줬습니다으레시네스으레시네스부정표현기쁘지않다라는반말체표현은이를없애주고이자리에쿠나이라는표현을넣어줬었죠으레시쿠나이으레시쿠나이기쁘지않습니다라는부정의정중한표현은으레시쿠나이뒤에마찬가지로데스를덧붙여서으레시쿠나이데스기쁘지않습니다라는정중한표현을만들어줬어요으레시쿠나이으레시쿠나이데스기뻤다라는과거표현도우리는학습을했습니다으레시깟다으레시깟다기뻤다기뻤습니다기뻤었습니다과거의정중한표현도마찬가지로으레시깟다라는표현뒤에네스를붙여줬죠으레시깟다데스으레시깟다데스이렇게이형용사한번더정리해보았는데요오늘은여러가지이형용사로한문장만들기여러분과함께해볼까합니다춥다라는표현기억하나요사무이사무이사무이라는이형용사춥다라는표현이었습니다재미없다어떻게썼나요재미없다지마라나이지마라나이지마라나이가재미없다라는뜻이에요춥다재미없다춥고재미없다두문장을한번연결해볼게요이형용사는사무이지마라나이이로끝나는이부분을없애고크떼라는히라가나를넣어줍니다사무크떼사무크떼요렇게만들어주면은요앞뒤문장을연결해줄수있어요사무크떼사무크떼지마라나이아밖에서하는야외활동겨울이되다보니까사무크떼지마라나이춥고재미없어이런표현만들어줄수있네요사무크떼지마라나이자지금사무크떼지마라나이춥고재미없다라는표현입니다춥고재미없습니다는어떻게할까요사무크떼지마라나이네스그렇죠뒤에네스라는표현을붙여주면은요정중한표현을만들어줄수있었어요사무크떼지마라나이데스사무크떼지마라나이데스자이런식으로이라는끝말을크떼라고바꿔주면은뭐뭐하고뭐뭐해서라고해서앞뒤문장을연결시켜주는표현으로바꿔줄수있습니다바꿔말해보면재미없고춥습니다어떻게할수있어요재미없고춥습니다지마라나크떼사무이그쵸지마라나쿠테사무이지마라나쿠테사무이데스이런식으로앞뒤문장을연결해줄수있어요그럼연습을한번더해보겠습니다사무이춥다라는이형용사를춥고재미없습니다사무크떼지마라나이라고방금우리가학습한표현입니다지금부터는일본어수업은재미있고즐겁습니다라는표현한번해볼게요재미있다일본어로오모시로이즐겁다다노시이런이형용사표현을우리는학습한적이있는데요오모시로이재미있다라는표현을지금부터재미있고라고바꿔보도록하겠습니다어떻게바꾸면되나요오모시로이의이를없애고오모시로그때그렇죠오모시로그때즐겁다다노시즐겁습니다라는정중한표현은다노시데스오모시로그때다노시데스니혼고노주교와
面白くて楽しいです. 일본어 수업은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라면은 따뜻해서 맛있습니다. 라는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라멘, 라멘. 히라가나가 아니라 가타카나로 나와 있죠? 라멘. 히라가나 발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발음하기 쉽게 써보면 라멘 장음으로 들어갑니다. 장음 꼭 지켜서 일본어 표현은 해줘야 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라멘. 라면, 은이라는 조사 나왔습니다. 은, 어떤 표현이 오면 되나요? 그렇죠. 하라고 쓰지만 와라고 발음을 하는 이유는 왜? 은는이라는 주격 조사이기 때문에 라멘와 라멘와 따뜻하다 아따타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따타카이 따뜻하다 아따타카이 따뜻하다. 그럼 지금부터 따뜻해서 따뜻하고 맛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를 없애고 그때라는 표현을 바꿔줍니다. 아타타카 그때 맛있다. 오이시 오이시라는 이형 용사. 오이시 맛있어 맛있습니다라는 정중한 표현은 네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라멘와 아타타카 그때 오이시 데스. 라멘와 아타타카쿠테 오이시이데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레사마. 다음 시간에 만나요.